오늘의 수업에서는 원시 NC에서 제공하는 단 줄이기, 즉 다단 올려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줄이기 기능은 제품의 정삭 가공 시 정삭할 양을 많이 줄여 정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공조의 순행을 길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완성도를 더 좋게 해줍니다. 예제 샘플을 보겠습니다. 여기 Z단계별 황삭 가공 작업을 적용해둔 솔리드 모드이 있습니다. Z다단 깊이랑에 10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Z단계별 황삭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시뮬레이션 잔삭을 눌러 아까 만든 솔리드 모델을 크게 확대했을 때 꽤 큰 계단과 같은 다단 가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단들이 정삭 공구가 제거해야 하는 양입니다. 만약 계단의 크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정삭 공구로 정삭 경로 작업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로 가서 가공 작업을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작업 공정 편집을 누르고 대화창에 가보면 Z다단 깊이량에 10으로 설정된 절삭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단 줄이기 양의 3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다단 깊이는 10만 절삭하고 다음 다단 깊이부터는 3씩 단 줄이기를 하면서 올려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마침을 누릅니다. 경계선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니오로 선택하면 원 CNC가 공구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시뮬레이션 잔삭을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확대를 보면 정삭 공구를 사용하기 위한 일정한 작은 계단 모양의 공정물 형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공구의 수명을 길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완성도를 더욱 좋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